오늘 양시장 지금 상승 마감한 가운데 내일장 또 시초가로 공략할 종목 챙겨드려야죠. 자, 조선일보 대표께서 보시는 종목 보니까요. 역시 반도체 장비주 관련해서 좀 보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반도체 패키지 관련 업체로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업종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2002년도 PCB 기판을 원래 이제 대덕전자에서 스핀오프해서 이제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가 인적 분할을 되고 나면서 고객사도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SK 웍스, 그다음에 MC넥스 등 쟁쟁한 그런 기업들이고요.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 회사는 이제 필리핀, 베트남, 중국에도 자사를 둘 정도로 업체가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이 나눌로 증가를 하고 있고 서버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늘고 있죠. 거기다가 고대역폭의 메모리가 용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전장 부품, 자동차에 요새는 뭐 전기차도 다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PCB 기판 다 전자 제품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얼마 전에 나온 걸 보니까 올해 작년 대비 한 398% 영업이익을 그리고 내년에는 한 54%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메모리 반도체나 PCB 기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객사들이 1년치 계약을 체결을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FCBGA 바로 기판을 만드는데요. 이게 바로 전기차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판입니다. 이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내년과 그리고 2023년까지 수요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판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까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로 인해서 올해 공장을 새로 증축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3분기부터 지금 그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내년 1분기 정도 돼야 풀로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그 테스트 과정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이 완전히 이 PCB 기판의 성장세와 그리고 확장세를 볼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고부가 제품 그리고 PCB 기판을 통해서 금년뿐만이 아니고 내년이나 2023년까지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제가 이제 뭐 가격 대비 추천도 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매수는 오늘 한 450원 빠져서 한 2만 원인데 1,000원 정도 더 조정을 해준다면 19,000원 정도 좋습니다. 목표 가격은 23,000원, 손절 라인은 1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확인해 봤습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 비메모리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죠. 자, 이 종목 최근에 한 1, 2주가량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한번 공략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반도체 관련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이제 언급해 주신 뭐 대덕전자, 그리고 LG 이노텍, 그리고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이 최근 이 플리치 BGA 기판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많이 상승력이 나왔죠. 근데 이런 이제 이 플리치 패키징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그네틱스 또한 일정 부분 같이 부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그네틱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영풍그룹 계열의 이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를 보시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한 2,000원대부터 1,500원 사이로 지금 등락을 거치면서 횡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실적이 대규모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 올해 2021년부터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미 이제 같은 계열사인 코리아 서킷트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같은 계열인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들고 있는 인터플렉스 또한 최근에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네틱스도 동반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대 주주인 이 테라닉스가 또 이 테슬라 모델 Y용 방열 기판을 납품하고 있어서 이쪽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의 이슈도 일정 부분 엮여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슈적인 측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한 1,8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00원 정도 짧게 일단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7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전문가 뭐 내일장 시적과 공략할 종목으로 시그네틱스 대덕전자 주목하신 걸로 봐서 뭐 이번 주는 당분간 이게 반도체 소부장 특히 실적이 기반으로 된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전문가 그리고 도원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